오늘은 출시되자마자 입어본 유니클로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출시되고 있는 유니클로시는 도시생활에 역동감 있는 리듬을 라이프웨어의 데일리 에센셜 라인업으로 깔끔한 실루엣과 섬세한 디테일을 살려 만든 컬렉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어본 첫 번째 아이템은 3D 니트 메리노 블렌드 립 스웨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핏되는 니트 디자인으로 적당히 몸에 핏되면서 상체가 이뻐 보이는 핏이에요. 그래서 좀 날씬해 보이는 핏이어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커트랑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한 코디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두루두루 입기 좋은 니트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신축성과 촉감이 좋아서 착용감이 편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입어본 아이템은 벨티드 플레어 스커트 네이비 컬러예요. 입어보고 생각보다 이뻐서 놀랬던 제품입니다. 미디 기장의 스커트로 허리에 매듭 디테일이 있는 디자인으로 심심하지 않고 더욱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풍기는 스커트였어요. 놀랬던 부분은 안쪽에 스커트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단추 방지 탭이 되어 있어서 이런 사소한 디테일도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재질은 면 재질로 단정한 분위기가 풍기는 옷이어서 출근룩으로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캐시미어 가디건을 입어봤어요. 입기 전에 까칠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너무 가볍고 정말 부드러운 촉감에 놀랐던 제품이었어요. 크루넥 디자인과 생각보다 길지 않은 기장인데 그렇다고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기장이었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두루두루 입기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추럴 컬러는 M 사이즈를 입어봤는데 저한테는 라지보다 M 사이즈가 좀 더 적당하고 말라 보이는 그런 핏이었어요. 핑크 컬러는 라지 사이즈를 입어봤는데 넉넉하게 캐주얼한 느낌이나 편안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사이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릴렉스한 실루엣으로 은근 여리여리해 보여가지고 의외로 이쁘다는 생각을 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남녀 공용 제품으로 나온 팬츠 제품인데요. 꽤나 넉넉한 비율의 핀츠였어요. S 사이즈를 입었을 때 재킷 163cm 살짝 끌리는 그런 기장감이었는데 그렇다고 너무 거추장스러운 기장감은 아니었어요. 단추 지퍼로 오픈 클로징 할 수 있는데 안쪽에 밴드랑 드로우 스트링이 있어서 착용감도 편하고 입고 벗기가 편했어요. 그리고 재질은 사각사각하고 가벼운 재질로 생각보다 얇아서 너무 추울 땐 힘들 것 같았어요. 밑단에 조절 장치가 있어서 두 가지 실루엣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폴로카라 디자인의 니트를 입어봤어요. 이 제품의 첫인상은 목 부분이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넥 부분이 좁아서 답답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카라 디자인 때문에 캐주얼한 분위기를 풍기는 디자인입니다. 핏이 너무 핏되지도 않고 릴렉스한 실루엣으로 편한 착용감이었어요. 재질은 엄청 부드러운 니트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까칠해서 입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브루드 오브 사이즈 셔츠예요. 괜히 가을만 되면 제일 많이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 중 하나가 셔츠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품은 좌측 가슴 부분에 포켓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이라 더 이뻤어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재질이 사각사각한 재질인데 너무 두껍지 않고 부드러운 촉감으로 착용감이 좋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밑단 양쪽에 커팅이 되어 있어서 아우터처럼 입어도 좋은 셔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추가 브라운 컬러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셔츠였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스웨터 오버사이즈 풀커버 제품이에요. 출시 전에 홈페이지에서 보고 색감이 너무 예뻐서 꼭 입어봐야겠다 싶었던 제품이었는데 역시나 보는 눈은 똑같았던 건지 출시된 날 오전에 갔는데도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이 가격에 이 정도 제품이라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촉감이 부드럽고 살짝 매끈한 듯한 느낌으로 재질에 놀랬던 그런 제품이고 어깨가 각진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후드로드래가지고 그리고 덩치 커 보이는 그런 후드는 아니라서 더 좋았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편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스웨트 와이드 팬츠 제품이에요. 후드와 같은 셋업으로 나온 제품인데 같은 재질로 촉감이 정말 부드럽고 좋았고 두께도 너무 두껍지 않아서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좋았어요. 뒷부분에 포켓이 있어서 이런 디테일들이 제품을 좀 저렴해 보이지 않게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밑단에 조절 장치가 있어서 두 가지 실루엣으로 연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길이는 제 키에 너무 길지 않고 딱 끌릴 듯 말 듯한 기장감으로 다리도 길어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다운크롭 베스트 제품을 입어봤어요. 기대 없이 입어봤는데 너무 귀여워서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촌스러운 기장감이 아니라 좋았고 올 가을에 깔끔하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아서 착용감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너무 번들거리지 않아서 저렴해 보이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다운쇼트 자켓 네이비 컬러를 입어봤습니다. 버튼이 더블로 되어 있어서 귀여운 분위기가 풍기는 자켓이었어요. 베스트 제품과 같은 재질로 매트해가지고 저렴해 보이지 않아서 좋았고 스커트랑 연출하면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입기 좋겠다 싶었던 아이템이었습니다. 가성비로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입어본 유니클로시 제품이었습니다. 항상 유니클로 컬렉션 제품은 기대보다 좋아가지고 만족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 컬렉션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컬렉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어본 옷 중에 제가 생각하는 탑3 제품을 골라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제품은 캐시미어 가디건이에요. 이 가디건은 사실 가격이 조금 나가가지고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갔거든요. 근데 입어보고 촉감도 너무 부드럽고 살짝 비치는 느낌과 옷 자체의 무게가 되게 가벼워서 착용감이 정말 정말 좋고 여리여리해 보여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스커트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재질도 너무 좋고 디테일도 잘 되어 있고 해가지고 출근복으로 입기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탑으로 골랐고요. 그리고 탑3 제품은 스웨트 와이드 팬츠 제품이에요. 많은 분들이 팬츠보다 후드가 더 인기가 많은데 제가 입어봤을 때 팬츠가 은근 탄탄하면서 후드후드한 느낌이어서 뚱뚱해 보이지 않는 핏이어가지고 정말 잘 나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입어본 유니클로시 제품이었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